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여기는 대변입니다. 대변 죽도로 지금 갯바위 낚시터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 다리에서 다내로 오시면은 여기 지금 문입니다. 이렇게 문이 있고 그다음 제 앞으로 좀 가면은 계단이 있습니다. 계단을 내려가시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. 여러분들. 자, 앞으로 낚시터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래 걸어서 와가지고 한번 다녀봅시다. 원토 자리로서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.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전부 다 이렇습니다. 이래 원토 자리 가족 동반도 다 가능합니다. 여기 가족들도 많이 놀러 오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 이렇게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쪽 편에 쫙쫙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발판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낚시터 좋다 안 좋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. 자 이렇게 자쫙 되겠습니다. 다른 데로 조금 더 이동해 한번 해봅시다. 자, 다른 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참 좋지요, 여러분들. 원투 자리로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자리가 편안하겠죠, 여러분들. 이렇게 자리가 편안한 자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부터는 제가 줌을 좀 당기고 하겠습니다. 줌을 좀 당기고, 저 안에 들어가면 촬영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줌을 좀 당겨볼 겁니다. 좀 포인트 좀 소개 좀 치게 될게요. 지금 저 멀리 제일 멀리 보이는 저 자체는 물이 빠져야지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저 포인트를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저 앞에 보면은 가시 가지고 보면은 저는 완전히 찌낚시 자리입니다. 자.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? 물안 빠지면 못 들어갑니다. 물 빠져야 들어갑니다. 자, 줌을 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지금 여기가 저 안쪽에 줌을 당기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모래가 보이시죠? 자가 같은 게그 깔린 데가 글로도 안쪽 편에 들어갔으면 전부 다 원토 자리고 또 찌낚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안에도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. 그리고 요 산에 이 산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 죽도입니다. 여러분들 여기 대변의 죽도입니다. 옛날에는 여기에 배안 타면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참 낚시할 때만 하도 자 여러분들 자 이렇습니다. 그리고
줌을 또 한 번 더 당겨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줌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지금 요 파이가, 요게 있는 파이가, 지금 하나가 보이는 이 파이는 제가 오면은 원투 전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입니다. 제가 요게는 자, 줌을 넣겠습니다. 전부 다 지금 다 좋아요. 자, 요런데도 포인트는 전부 다 원투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지금 저 앞에 부자 보면은, 부자 저기 앞에는 없었거든요. 제가 한참 낚시하고 이럴 때 저런데 부자가 없었는데, 왜 저 부자를 그냥 빠져난 건지, 안 그러면 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,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요 김 네, 요 자리를 한번 좀 당겨 볼까요? 요 자리도 전부 다 원토 자리입니다.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. 자, 여러분들, 원토 자리로서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요 바위는, 요거는 내가 앞으로 찌낚시 들어갈 때, 한 6월달부터 저는 찌낚시를 할 텐데, 저기 가서 봉인돔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저도. 지금 이 앞에 있는 줌을 넣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여기에 나가서 하도 지금 가능합니다. 이 앞에도 바로 앞에도 가능하고 포인트가 너무 좋은 자리 많습니다. 여러분들, 아까 들어오는데 입구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 저 들어오는 것 다 보여드렸었고요. 보겠습니다. 줌을 한번 당겨 볼까요? 월드컵던데, 근데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 좀 있나? 아, 낚시하는 사람들 좀 없네. 와, 또 저 자리는 지금 대변에 지금 월드컵던데 있는 데는, 저 자리는 이런 데는 전부 다 병해던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쭉 가면서 요 바위 시작되는 데는 전부 다 병해던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, 자, 그리고 요 지금 요 배 있는 데도 전부 다 낚시 자리입니다. 배 있는 데도 잘 돌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렇게 쫙 하고 이제 입구로 여는데 보면은 저 대변 월드컵 밑에 방파적 입구에 들어가신다면은 요 입구에서부터 포인트가 다 됩니다.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원투 찌 낚시 말도 못하게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 여는데. 자, 여러분들께 낚시터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요서 보면은 전부 다 이거 자체 지금 찌낚시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요 등대 요 게테라포트 요 지금 사람 하얀 옷 입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좀 추천하고 싶네요.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